네, 옥수수를 보니까 이제 싹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싹난 거를 선별을 해서 트레이 작업을 할 겁니다. 200구짜리, 예, 두 알씩요. 그래서 요거 이틀 전에 그 봉다리에 넣어서 물 약간 넣어서 불리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그래서 요 선별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틀 전에 콩모 부었던 게 요거 200구에 분 거네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헤쳐놓고요. 펼쳐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흙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네, 흙은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의 배지에서 나온 겁니다. 2, 3년에 한 번씩 나오죠. 그리고 200구 트레이 준비가 됐고, 이런 식으로 흙을 한 다음에 다시 하나를 올려서 누르면은 딱 씌워놓기가 좋은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판 마련을 했어요. 여기다 하나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흙 채우고 위에 트레이로 한번 누르시면 이런 형태가 돼요. 네, 그러면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생토를 이런 식으로 하고요. 가볍게 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물질을 밀어낸 다음에 똑같은 사이즈의 트레이를 올려놓고 약간씩 누르면 딱 씨앗 넣기 좋은 예, 그 홈이 파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알씩 놔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두 판을 해놨습니다. 두 판을 해놨는데 여기 싹이 안난게 상당히 나와요. 나오는데 요거는 다시 봉지 속에 넣어두면 다시 싹이 나오는 게꽤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옥수수는 당해년도 거가 아니고 지난해, 지지난해 몇년 묵어도 발화되는 것이 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해두면 발화 안 되는 거를 상당 부분 다 걸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새가 안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옥수수는 제가 경험을 쭉 해보니까 이 중부지방 기준인데 이렇게 모종을 해서 7월 말까지만 봄밭에 심으면 서리가 일찍 오건 늦게 오건 가을 옥수수를 100%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의 그 종류에 상관없이요. 그래서 저는 7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심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 옥수수가 더 차지고 맛이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제 두 판을 했는데 200구. 두 알씩 들었으니까 한 판에 400개고 두 판이니까 800개예요. 그리고 비배 관리를 잘하면 옥수수 한 대궁에서 두 개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비배 관리를 적당히만 해도 1,200개는 먹을 수가 있고 적어도 1,000개는 먹을 수가 있는 거죠. 1,000개면 주변 나눔하고도 충분한 개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름이나 열흘 간격으로 몇번 계속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펼쳐놓고 물 한번 주고, 그리고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이제 싹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펼쳐놓는 것까지만 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물까지 다 주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이틀 전에 놨었나요? 2, 3일 전에 했던 콩모종입니다. 콩모종. 막 나오기 시작해서 오늘 이제 펼쳐 놓은 거예요, 오늘.